추석 명절 앞두고 장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물건 고장이 있습니다. 일부 업주들의 비양심 행태가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산의 한 수산물 판매업소. 낙지와 새우 모두 국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특사경 단속원이 원산지를 묻자 거짓임을 실토합니다. 또 다른 업소는 원산지 표지판을 걸어두지 않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담고 막 이러니까 이게 잘 지워져요. 포천의 한 식육 판매업소에선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습니다. 저거 파셨어요, 그래서? 유통기한 지난 거? 파진 않았는데.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점을 노려 수컷 저소를 국내산 한으로 둔갑해 판매한 곳도 있었습니다. 위생도 불량했습니다. 보관된 아몬드를 한 움큼 쥐어보니 애벌레가 살아 움직입니다. 다 살아있어요, 애벌레가. 떡 만들 때 들어가는 호두에선 나방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바로 폐기할게요.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이 도내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판매업소 380곳을 점검한 결과 68곳이 불법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이렇게 표기한 경우에는 원산지 관리법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중 64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특사경은 먹거리 관련 불법 행위를 상시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지훈입니다.